도심 주택가에 알몸 남성이 출현해 주변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CCTV 카메라에 촬영된 남성의 모습인데요. 남자들도 싫은데 여자들은 분명히 더 싫겠죠. 남자들도 비슷한데. 이 집 저 집 대문 열린 집만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알몸으로 골목길을 배회하던 남성이 주택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마당의 구석진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옛날 캄캄했거든요. 네. 거기 앉아가 벤을 보고 네? 용변을 봤다고요? 한밤중 알몸 남성이 벌인 엽기적인 행각. 게다가 그는 마치 이를 계획이라도 한 듯 한 손에 휴지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너무 와가지고 황당하네요. 우리 화장실에 휴지 버리고 그러고 나갔어. 그런데 이 집에서는 어떻겠어요. 맨날 저 똥을 치웠으니까. 남자의 행동은 장기간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7년 5개월. 그건 아닌 거예요. 할수록 7년 5개월. 한 7년 5개월이래요. 한 달에는 적게는 3, 4번에서 많이는 4, 5번까지. 그렇게 많이요? 8년째 집 마당에서 반복된 끔찍한 테러.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자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한 것인데요. 바로 지난 14일 포착된 범인의 정체가 바로 이 알몸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심하네요. CCTV에서 봤을 때는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 남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건이 있을 줄마다 내가 일일이 신고했어요. 또 와서 보고 정신 이상자가 똥 싸고 가가지고 그렇게 대수롭다는 말을 해야 되네. 자,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알몸 상태로 대변을 봤던 남자. 하지만 더 대담한 것은 남의 집에 침입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이 남성과 마주쳤다는 피해자. 집으로 좀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저희 집 안에서 쓱 나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어 입었으면 허리라도 잡고 하면 어떻게 이게 잡고 있을 수 있는데 잡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웃어넘기기엔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도시에서 가로수의 의문스러운 고사 현상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요즘 말라 죽은 가로수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많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제 상가 살이 있으니까. 많이 많았어요. 보금물로 이렇게 죽였다. 많이 떠 있고. 보금물을 저렇게 죽는다 이러대요.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 중에서도 세 그루만 말라 죽었었는데요. 자, 이들의 공통점, 곳곳에서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멍이 있네요, 실제로. 네. 실제로 봐서는 인위적으로 누가 이제 한 것 같다. 추정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확인을 위해서 가로수 앞 상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진행하는 사람이, 너 나무치겠지? 이런 소리를 옷 근간에 들었어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해를 받지. 나무 심어놓은 걸 그쪽에서는 그런 거는 없죠. 나무 심어놓은 건데. 죽이려고. 그렇다면 구멍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크기를 측정해봤는데요. 그 크기가 평균 10mm로 동일했습니다. 의심이 가네요. 근데 이 10mm 정도 되는 거는 나무 의사들이 나무 치료를 위해서 이 수간 주사를 놓을 때 이렇게 구멍을 내거든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몇 그루의 나무만 고사한 것일까요? 원인 파악을 위해서 주변 환경부터 정밀 진단해봤습니다. 썩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네.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그 산성도를 측정해봤는데요. 멀쩡한 가로수 쪽 토양과 비교를 해보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산성도가 낮을수록 토양의 질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다르네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고사한 나무의 토양이 오염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모아놓거나 그러다 보면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 국물 같은 것들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오히려 이거는 그러한 원인이 아닐까. 그래요? 네, 누군가의 악의적인 범행이라 추측했던 가로수 의문사. 무심코 길에 버렸던 다수의 양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